이쪽 가서 밥 먹고 저쪽 가서 밥 먹고 아주 동네 북이에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내용 다 같이 행복한 결말은 없을까요? 낱말하기 좋은 사람들을 저 집 남자 바람 폈대, 그 집 여자 바람 났대, 흉보고 욕해주면 끝이지만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타격받는다. 착한 척 이쪽 저쪽 시간 끌다가 나쁜 놈 소리나 듣고. 은강씨는 천안만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미풍 엄마랑은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 거야. 그럴 바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나란 인간 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병 미풍아! 미풍이 본가에 맡겼잖아. 어? 한 잔 더. 벌써 3차까지 갔다 왔다. 아줌마 라면요? 라면도 먹었고. 나도 병 없어졌으면 좋겠다. 널 닮고 싶어서, 네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어. 나도 한번 네가 돼서 살아보면 안 될까? 언니. 은근씨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답해 같은 거 없어요. 당당하게 꺼낼 패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비겁해서 미안합니다. 미친 새끼. 여보세요. 고창 씨, 저 조은강 동생 조은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집 앞으로 갑니다. 잠깐 나오시죠. 조은산이에요. 번호 언니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언니 폰 몰래 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오해 마시게. 사진도 봤고요. 쌍욕 시즌 하려다 입만 더러워지니 싸다고 한 대로 퉁칩니다. 본론부터 하죠. 술김에 진심 나온다면서요. 미안해요? 미안할 짓 왜 했어요? 새벽에 언니가 말없이 폰 붙들고 그딴 시답지 않은 개소리나 듣고 있길래 킹받아서 쫓아왔어요. 마누라 친구랑 하룻밤 재미봐놓고 둘통나니 어쩔 TV 4배째라. 언니 그쪽 식구들한테 별의별 짓 다 당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가 얼마나 사람 마음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욕먹는 게 겁나요. 욕 한 바가지 드신다고 안 죽습니다. 결론 내죠. 우란이 놔주세요.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전화한 줄도 몰랐어요. 술 취해 실수했어요. 언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아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언니 저런 모습 본 적 없어요. 무슨 짓이라도 할까 겁난다고요. 진짜 역 같은 게, 그나마 언니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고차원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쪽이 언니 편을 들어줘야 세상 손가락질 이겨낼 힘이 생기는데 당사자는 비겁하게 내빼기나 하고. 사랑은 적어도 미안하단 말 하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이딴 것도 사랑이라고. 할 말 하안입니다, 진짜. 장모님, 이 시간에 어떻게? 어디 갔다 오나? 미풍인 본가에서 자나 보네? 네. 혼자 몸에 해먹지도 않을 것 같아서 왔어. 김치 넣고 콩나물 해장국 끓였네. 앉아봐. 즉석밥 하나 돌렸어. 일찍 와서 밥이라도 해줄 걸. 몸도 편찮으신데 새벽바람 쐬고 다니시면 안 좋아요. 나 같은 거 어찌되든 뭔 상관이야. 고소방, 저번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네가 무슨 죄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지. 이혼 말인데 없던 걸로 하게. 받아가 자존심도 상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가 볼 때 진심 아니야. 어제도 한숨도 못 자더라고. 자네도 진짜로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바다는 내가 달래볼게. 바다가 무슨 험한 말 해도 꾹 참고 이 고비만 넘겨줘. 부탁하네, 고소방. 천만 원? 더럽게. 1,000,000원 주면 깔끔하게 합의하겠대. 차 범퍼 좀 찌그러진 것 같고. 1,000,000원? 아, 그러게 뭐하러 개인 택시 마련 해가지고 약점 잡았다 싶으니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잖아. 그럼 받을 줄 알았지. 난 있지. 성선설 성악설 중에 성악설 믿는다. 어렸을 때 순진해서 성선설 믿었지만 세상 살아보니 인간처럼 악독한 게 없어. 악독해야 살지. 흐리멍텅해갖고 세상 어떻게 살아. 사고 기록 남으면 안 되는데. 자기야. 없어. 뭐가? 그냥 뭐든지 없다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무조건 없대. 이자 쳐줄게. 아,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날 팔아라. 날 팔아. 며칠이나 가나 했다. 바뀐다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동동거리는 거. 내 성도 바꾸고 서방도 바꿀 수 있지만 돈 문제만은 얄짤 없어. 저기, 은사나, 미안하지만 그 돈 좀. 무슨 소리야! 그 돈만은 안 돼. 네가 잘 갖고 있다가 가게나 하나 차려. 죄송해요. 그 돈 썼어요. 어디다? 기부했어. 봉사단체. 뭔 소리야! 1억을 다? 네.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내가 번 돈도 아니야. 그게 어떤 돈인데? 네 청춘 맞바꾼 돈을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혼란 갖다 줘? 그 사람들이 밥을 사줘서 떡을 사줬어! 1억을 몽땅 고민도 없이 기부했단 말이야? 너 그러고 발이 떨어지대? 일어나 팔랑! 찾아와야지! 못 찾아. 끝났어. 그 돈으로 가게나 차려서 밥 벌어먹고 싶지 않아요. 야! 그런 건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 우리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일어나 빨리 가보게! 놔두세요. 은산이 말대로 그건 은산이 거니까 은산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아요. 겉으론 저래도 속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걸로 위로하게 놔두세요. 그래도 1억은 좀... 한 100만 원만 기부하고 다시 찾아오면 안 되냐? 형 그만해. 아 괜히 나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가기란 거 다음 주에 가려고. 신청하고 대기 중이었는데 급하게 빈자리가 나서 가겠다 했어. 전에 배워놨던 제빵이랑 미용기술도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운전면허증도 있으니 누구한테든 도움 되겠지. 도움되고 싶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다. 말했잖아. 캠핑카 타고 해외 한번 돌고 봉사활동하는 게 꿈이라고. 캠핑카 타고 여행하는 건 당분간 보류. 딴 건 모르겠고 언니가 마음에 걸려. 언니 잘 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갈 때 내가 말할게. 언니, 부탁 하나만. 그 사람 포기해. 설령 그 사람이 언니한테 온다고 해도 이별은 되겠어? 다 알게 될 텐데 어쩌려고. 그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가 엄마고 중고 팔아먹던 택시기사가 아버지야. 어떡하든 풀어봐야지. 뭔가 결정되기 전엔 집엔 비밀이야. 엄마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난 어쩔 건데. 동생 없다 그래. 난 죽은 걸로 쳐. 얼마나요? 많이 다쳤어요? 그냥 접촉사고요. 아마 사고 뒤처리 때문에 출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우 좀 사왔습니다, 사도노른.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이혼 서류까지 냈는데 뭔 사부인? 이혼 서류 곧 취소할 겁니다. 친구 잘못은 우리 바다 잘못이지 고서방 잘못 아닙니다.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말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아픈 것도 뻥이죠? 아프다는 사람이 화장은 젊어서부터 습관이고 아프면서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환자 소리 안 들으려고. 이거 한우 맞나 몰라?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최상품으로 샀습니다. 바다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저 말고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우리 바다. 잘 좀 봐주세요. 자식까지 낳고 산 며느리잖아요. 말로만 며느리 한 게 뭐 있다고. 아, 왜 자꾸 치고 그래요. 아파 죽겠네. 저 싫어. 정말 죄송합니다. 사도노른 사부인. 한 번만 접어주시면 제자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게 생각도 같은지 아버지가 물어보라고.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럴 일 절대 없대요. 목소리도 얼음장이에요. 아니래? 이미 옆엔 깨졌다니까 그러네. 그 옆엔 애도 웃겨. 지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여까지 봐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는데. 연 얘기하니까 연 먹고 싶네. 여신아 사러 가야겠다. 저렇게 철이 없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경 쓰지 말라니까. 우리 차원이 정도면 집안 좋은 처녀 줄서네. 줄서. 아휴. 나야. 현관 비번 바꿔. 우리 엄마 다시 못 오게 해. 열어주지도 말고. 맥풍 엄마. 이제 와 들통나니 어쩔 TV 내뱉자라. 우리 언니 무슨 짓이라도 할까 겁난다고요. 은강씨는 천엄마 믿고 있던데. 우릴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난 이미 클릭했어요. 자요. 안 자요. 나와요. 이 새벽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라 달려왔어요. 은강 씨는 한 번도 날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내 팬은 우리 포기 안 해요. 우리 둘이 같이 가봐요.
주말에 집에 인사 가요. 나오신 나한테 맡겨요. 가질 수 없는 그대 사랑해. 사장 어디 갔어? 오셨습니까 회장님? 거래처에 잠깐 가셨습니다. 전화 연결해봐. 이 사람이 말이야. 입찰 안 했습니다 장인어른. 소문이 이상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알아보긴 뭘 더 알아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고기를 잡아버릴 거 아니여. 100억짜리여 100억.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알아볼 거 없어. 내가 했어. 예? 아, 장인어른 그건 안 됩니다. 저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길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인어른 회장님. 장인은 그 철거 건은 되었어. 내가 이래서 은퇴를 못이야. 이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알아서 딱딱 못하고 말이오. 아우 외로워. 100억짜리 80억에 낙찰 받으셨다고 선입금 보내라 해서 방금 전에 보냈습니다. 어? 얼마나요? 원래 10%인데 싸게 낙찰 받는 조건으로 50%. 예? 그럼 40억을 보냈단 말이에요? 회장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보내면 어떻게 해요? 말렸어야죠. 회장님이 제 말 들으시나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 그 입찰에 사기꾼들 몰려들었다는 소문 저도 들었거든요. 누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안 받고 사고 난 거 뒤처리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어? 어, 잘 됐어. 이것저것 서류도 떼야 되고 정비소도 가야 되고 바쁘네. 나 지금 또 정비소 가봐야 돼. 누나 나중에 연락할게. 태근아, 내가 널 몰라? 너 지금 내 눈 잘 못 보잖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누나 남편 찾아왔었어. 애들 아빠가? 뭐래? 욕하고 때렸어? 아니.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점잖게 말만 하고 갔어.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고. 상관없어. 난 상관이 있어. 누나. 우리 조금만 참자. 그 말 너무 아프다. 예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며칠 뒤에 도망가고 없었어. 애들 아빠 찾아오니 흔들리니? 나도 똑같은 일 겪어본 사람이라 지금 그 사람 입장이 너무 이해돼. 남자로서 견디기 힘들 텐데도 욕 한마디 안 했어. 나는 그 새끼 지지 밟아놨었거든. 그 사람 말 잠시라도 들어주고 싶어. 듣는 신용이라도 해주고 싶어. 그럴 필요 없어. 난 이혼도 생각해. 더 이상 참고 안 살아. 아버지가 하란 대로 강제로 결혼해서 살았어. 자식 낳고 살아도 늘 가슴속에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렸었어. 남은 인생 너랑 함께 할 거야. 이제 아버지도 안 무서워. 그쪽 마누라 정신 못 차리고 남의 남편 직장까지 쫓아다녀요. 여자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식이고 뭐고 집까지 나가요. 그 집 애들 지 엄마 바람 피는 거 알아도 괜찮겠어요? 그 집 아들 똑똑하게 생겼던데. 우리 애들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무슨 짓 할지 나도 장담 못해요. 남편이 이 모양이니 마누라가 바람 피지. 뭐요? 무서운 데가 없잖아요. 다리 몽댕이 똑딱 분질러서라도 홍군양을 해놔야죠. 오늘 안에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 왜 만났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지. 그 사람 뭐하러 찾아가? 당장 그만둬. 직장까지 찾아가서 뭐하는 짓이야? 이젠 뒷조사까지 해? 별짓 다 하는구나. 사람 참 못났다. 그래, 나 못났다. 못나서 이러고 산다. 더 이상은 안 돼. 충분히 했어. 애들 생각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지 말고. 복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까지 거한테 복수하는 줄 알았어? 복수도 감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 니들하고 우린 달라. 넌 그 기집애 젊은 몸뚱이 좋아서 뿅 갔겠지만 우린 값어치 없는 니들하고는 달라. 우린 진짜 사랑이야. 찐 사랑. 찌든 굽든 다 필요 없고 내 말 들어. 내일부터 나가면 끝이야. 아니, 집안에 어른이 없어? 왜 소린 지르고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흠아가 외출 좀 했다 그래? 그 허한 마음 친구라도 만나서 풀어야지. 자네가 바람 피웠잖아. 존 싫어. 밥 먹을래요? 배 안 고파요.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은 사람 처음이에요.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같이 쓰자 하죠. 아니면 마일리지 같이 쓰자 하던가. 엉뚱한 데다 열정 낭비하지 마요. 나 다음 주에 해외 봉사 떠나요. 다음 주? 어디로요? 쫓아오게요? 난 언제든 떠날 준비된 사람이에요. 봐요, 여권도 항상 갖고 다니지. 이 새로 나온 여권인데 알아요? 김밥 사줄게. 먹고 가요. 퇴직금 정산해 주신 거 고마워요. 점심시간에 조은산 씨 잠깐 봤는데 다음 주에 해외 봉사 떠난다고. 그런 얘기 전달하지 마세요. 예, 사장님. 일부러 비싼 쌍화차 시켰습니다, 회장님.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옛날식 쌍화차요. 제가 사는 겁니다. 뭔 일이요? 요즘 연락도 없더니. 예, 오늘따라 회장님과 저의 인연을 생각하니. 왜? 지서방이? 지까지게 큰 소리 쓸 게 뭐 있어? 집에 가서 얘기야. 끊어! 아, 왜 이리 와? 망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로워서요. 우리 맨 처음 인연이 시작된 날 회장님 캠핑카가 시골길에서 기름 떨어져서 둥둥거리고 서 계셨잖아요. 이때 마침 지나가던 제가 발견해서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도 사다 드렸고요.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안 지나갔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지. 수고비 듬뿍 쳐서 준 거. 듬뿍까진 아니고요. 그 뒤로 캠핑용품도 싸게 연결도 해드리고 회장님과 제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이 길어. 돈 얘기요? 역시 회장님 멋지. 쌍화차 아니라 쌍화차 할애비라도 안 돼. 돈 꿔주고 돈 꼬박고 내 인생에 없는 일이요. 이건 돈하고 상관없이 사드리는 겁니다. 드셔주세요. 제가 워낙 급해서요. 회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자도 확실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천만 원만. 끝! 아, 왜 이리 와? 사방팔방 다 왜 이리 와? 회장님! 아, 시방 간다니까. 잘 아는 택시기사 좀 만났어. 아니, 느닷없이 돈 얘기를 하자니요. 아,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천만 원씩이나 꼬달리야. 음농들 가까이 하면 끝판엔 꼭 아쉬운 소리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사람 안 만나는 기여. 아유, 왜 이리 와? 아저씨, 저 앞에 세워주세요. 딱 18,000원 나왔습니다.
야, 이놈들아! 거기 서!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마라! 못 뛰어서 못 잡는 거 아니야! 자비는 내야지! 먹기가 웬 말이냐, 이놈들아! 그러는 거 아니야! 바다야. 아이고야. 이거 진짜냐? 왜?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우리 딸 선생님 됐어. 어디 봐봐. 세상에. 와우! 조각 무죄!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 될 줄 알았어. 야, 형수님 뻥심하시네. 택시나 살살 배우라고 할 때는 어쩌고. 그렇게 말해야 더 기쓰고 공부하죠. 뭘 몰라. 내가 돈 말고 업무 호호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몰래 공부했어?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합격하면 말하려고요. 얜 은큼해. 은큼한 게 아니고 속이 깊은 거죠. 입도 무겁대. 나도 뭐 가볍진 않지. 여기저기 묵직해. 야, 오늘 조대목 최고의 날이다. 누가 날 깔봐. 나 이래도 선생님 아버지야. 이거 왜 이래. 난 삼촌이야. 난 엄마야. 난 동생이야. 우리 집도 이제 팔자 폈다. 이제 집도 사고 세계 여행도 다니자. 야, 이 예쁜 애들아, 우리 딸 선생님 됐다. 그렇게도 좋아? 말해 뭐해. 이 그동안 고생한 거 한 방에 날아갔다. 우리 은강이 선생님 되면 좋은 남자 출세할 거야. 거기서 제일 멋진 놈 딱 골라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 그죠, 조 선생님? 앞으로 집에서도 선생님이라 불러. 예. 예. 선생님, 파티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갈비찜 해드릴까요? 안으로? 형, 축하 공연해야지 오늘 같은 날. 까짓것. 우리 조 선생님 위해서라면 뭘 못하냐.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조대복. 조대근. 형제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음악 좋아요. 나훈현 씨,
경찰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잡아! 이겨! 이겨! 잡아! 여기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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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잠도 못 잤어요. 나 어때요? 이뻐요. 하늘 높이 올라가네. 은강 씨도 이쁘고 풍선도 이쁘고. 할 말이 있는데. 나 합격했어요. 새학기부터 발령 날 것 같아요. 진짜요? 와. 고생했어요. 은강 씨 꿈 하나가 이루어졌네요. 진짜 대단해. 들어와요. 엄마. 어? 나한테 웬일이니? 왔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지 계시지? 계실걸? 아니 들어오지 않고 왜 거기 서서 그래? 들어와요. 뛰거지로 부르고 난리여. 아버지, 엄마, 너한테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돌아 만나라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만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떡해요? 내쫓아요? 일단 앉아봐. 아버지 말씀하시기 전에 좋은 소식 있어요. 저 사람 임... 거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너 임신했니? 엄마, 임신 아니고 임용. 교사 합격했다고. 진짜? 이래서 젊은 사람 구박하지 말랬어. 아니 가서 차 좀 갖고 와. 알았어, 엄마.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가봐. 아버지 하실 말씀 있을 거야. 차원이 네가 보낸 편지 보았다. 어쩐지 네 아버지 소리를 안 질러서 웬일인가 했다. 네 뜻이 그렇고 네 진심이 그렇다면 더는 말 않겠다. 하지만 아직 서류 정리도 안 됐고 1년쯤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저도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미풍이요. 미풍이 상처 주지 않게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잘됐다. 내년쯤 결혼하면 되겠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미풍 엄마가 지 복을 찾지. 근데 이거 약 올라서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면 어떡해?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고 지서방 잡더니 진짜 허락하는 거예요? 아, 1년 후에 워치게 될지 워치게 알아. 자식하고 척줘봤자 나만 외롭지. 일단은 덮어놓고 넘어가는 기여. 어쩐지. 그리고 지서방하고 차원이하고 같아. 차원이는 멋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 집은 지서방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말이 딱 맞아.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 조심하랬는데. 겉하고 속하고 다르니까 이만큼이나 사는 줄 알아? 그 무엇인가를 몰라. 어, 그건 내 거예요. 아, 외로워. 좋은 싫어. 떨려 죽는 줄. 하나도 안 떨던데. 야단치고 내쫓으실 줄 알았거든요. 회장님께 미리 편지 보낸 줄은 몰랐어요. 나 믿으라고 했잖아요. 은강 씨 집에 언제 갈까요? 아, 나중이에요. 이제 곧 이사도 갈 거라서. 내년쯤 하라고 하셨으니 그때쯤요. 궁금해요. 빨리 뵙고 싶어요. 타요. 나랑 갈 데 있어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비싼 정장 처음 입어봐요. 진짜 딱이에요. 조은강 선생님께 드리는 제 선물. 아, 무슨 선생님이 이래. 학생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똑바로 서 고차원. 어디 선생님이 그런 야한 눈으로 쳐다보나. 교무실을 따라와. 고마워요 차은씨. 첫 출근날 입을게요. 막 설레요. 설레는 은강 씨 모습 너무 좋아요. 구두 사러 가요. 깔맞춤 해야죠. 어떡해. 대신 맛있는 거 쏠게요. 물에 빠진 고기 말고 불에 구운 한우요. 안 그래도 오늘 풀코스로 예약해놨습니다. 좋은 강 선생님. 엄마 오늘 몸보신 좀 해. 전에 몇 번 왔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럴 것 같다. 나보다도 네가 많이 먹어야지. 살 빠졌어. 둘이서 밖에서 밥 먹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고 꿈속 같아요. 우와! 꿈 아니죠? 못됐어 진짜. 편의점 가서 물티슈 사갖고 갈게요. 난 통화할 게 있어서. 먼저 들어가서 고기 시켜놔요. 고기 때깔부터 다르다. 예전엔 종업원이 한 점 한 점 구워주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내가 한 점 한 점 구워줄게. 아이고, 화장실 좀. 우리 룸 예약했지? 어머, 바다야! 세상에!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일수야, 오랜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다음에 보자. 1인 기다리는데 가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둘이 결혼하기로 했대. 집에 가서 허락도 받았고 그기 집에 임용도 됐댄다. 나중에 연락하자. 하늘도 무심하지. 친구 남편 뺏은 년이 잘 되는 게 말이 되니? 너도 너다. 어떻게 그런 년한테 남편 뺏기니? 내가 진작에 조심하라 했잖아. 겨우 저런 거한테 남편 뺏기겠냐고. 고웃음 치더니 이게 뭐야. 일수가 제발. 열받아서 그래, 열받아서. 시댁 식구들 전부 돌았어. 어떻게 그런 년을 받아주니? 그년 받아줬대? 네. 어머니,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친구들도 다 너보고 뭐라 하길래 내가 한바탕 싸줬어. 오죽 못나면 그딴 거한테 남편 뺏기냐고. 흥분한 거 있지. 그만해 제발. 가 엄마.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필요가 없어. 고기. 고기. 바다야 연락해. 응?
잘 만났다. 네 년이 잘 될 것 같아? 어? 전벌 받을 거다, 이 나쁜 놈아! 네 년이 잘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신은정. 내가 해결할게. 알았다고. 천벌을 받지. 아우. 끊어. 바로 들어갈게. 맞지? 그 맞지? 맘카페 올라온 동영상. 바람핀 남편하고 친구 나란히 앉혀놓고 죽방 날린 거. 맞네, 맞네. 방금 나간 거 본척고 여긴 그 친구네. 맞네. 어머, 세상에. 이봐요. 친구 배신하고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요? 어떻게 친구 남편을 꼬셔? 그러게 말이야. 생긴 것도 남자 잘 꼬시게 생겼네. 이런 건 개망신 줘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야 돼. 누가요? 그놈이네? 두년동 내빼는 거 봐. 야! 너네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 동영상 다 퍼졌어! 큰일 났다. 예약 취소에 전화오고 난리다.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이라도 올려야 되냐?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상황 예상 못했어? 카페에 뭐하러 앉아있어? 그냥 막았어야지. 못 찍게 하든가. 그럴 상황 아니었어. 그렇게라도 앉아서 당해줘야지. 이런 거 한 번 퍼지면 없애는 거 쉽지 않아. 그래도 일단 신고는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언니. 맞다. 언니 학교.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맡은 조은강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야, 네가 선생이야? 가장 파괴범한테 내 자식 못 맡겨. 당장 나와! 나! 나! 잘못했어. 이제 우리 애를 가르쳐? 잘못했어. 잘못했어. 네 아버지 마음 아프시겠다. 우리 사는 꼬라지 보면. 안 그래. 아버지 기분 좋게 오실 거야. 제사 지낼 때 울지 마. 응? 아, 밥만 죽겠는데 뭐하러 불러. 여긴 왜? 상품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준대. 이럴 때 타야지 공짠데.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렇게 처음 뵙네요. 엄마. 아, 너도.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회사 격리. 예. 엄마, 먼저 집에 가 있어. 무슨 일입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실례를 무릅쓰고 여쭐게요. 회사에 있던 경리
혹시 조은강 동생인가요? 예. 아, 아니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한텐 중요한 거라서요. 이미 다 끝나신 걸로 아는데 감출 필요 없잖아요. 조은강 씨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알지만 확인하러 온 거예요. 도우미 아줌마, 은강이 엄마잖아요. 엄마, 급하게 연락받고 홈쇼핑 왔어. 일부고 갈게. 엄마 혼자 준비하지 말고 나랑 같이. 금방 갈게, 엄마. 진짜? 한바다 그 여자가? 네, 남의 디자인 베껴서 한 거래요. 그래서 백화점 전시회도 취소됐고요. 원래 디자이너가 당해봐라 짝퉁 푼 거래요. 남의 거 도둑질해서 사업한 거야? 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인터내셔널 주얼리 어워드 대상 받은 것도 가짜겠네? 그럴걸요? 다음 주에 대구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서 사무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거네. 세상에. 일로 좀 앉으세요. 앉을 거 없고 쫄딱 망했다며. 소문이 진짜예요? 아휴, 헛소문이에요. 사업은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만 잠깐 옮겼어요. 다시 큰 사무실로 갈 거예요. 이번에 작은 며느님 예물도. 아야, 됐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계약금 돌려주고 없었던 일로 해요. 사모님, 저 한바다예요. 저 못 믿으세요? 저 아시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보석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 말 야속하다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요. 이런 데서 무슨... 우리 비서 보낼 테니까 처리해줘요. 사모님, 잠깐만요. 벌써 공장에 맡겨서 다음 주면 나와요. 이렇게 취소하시면...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망했음 망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야지! 사모님! 누구세요? 네가 여길 왜 와? 그날 고기는 잘 처먹었냐? 친구 사지에 밀어놓고 넌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디? 죄송해요. 오늘 아버지 제사잖아요. 전좀 사왔어요. 해마다 제사날 제가 사오던 거로. 뻔뻔한 년! 어딜 낯짝 들고 찾아와. 바다 아버지가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나실 거다. 제 수태가리 없으니 당장 꺼져! 인연이 전사왔댄다. 낯짝도 두꺼워. 그러니 친구 남편도 꼬셨겠지? 아버지도 너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가. 이거 싹 치우고. 이거 나봐! 나봐! 저 멋대를 보여줘야 돼. 나봐 이거! 진짜 너지 그냥 보내. 어려서부터 영호축하면서 뒷덩수 쳤잖아. 엄마 그거 안 했는데 저거 그냥 못 보내. 이거 나와. 나와. 나와.
오늘이 자네랑 우리 바다 결혼기념일인 건 아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며. 맞아? 오늘 아버지 제사야. 조용히 지내고 싶어. 이혼 도장 날짜 되면 깔끔하게 찍어줄 테니까. 찍어주긴 왜 찍어줘? 언년 좋으라고! 절대 찍어주지 말어! 피를 말려야지! 니들이 잘 살 것 같아! 내 딸 지옥으로 몰아놓고 잘 살 것 같아 니들이! 우리 바다 아버지가 보고 있어! 이 나쁜 것들아! 저것들 그냥 못 보네! 이거다! 아유, 그래 바다야. 엄마 시작하자. 네. 네. 나분녀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나분녀 씨 중국으로 튀었다가 엊그제 공항에서 잡혔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절대 용서 못해요. 야, 이거 전부 네가 만든 일이야. 네가 깝치고 나대니까 이렇게 된 거지. 협회에서 밀리고 홈쇼핑에서 밀렸다고 복수해요? 이건 도둑질의 사기야. 안 그래도 이 건 말고도 여기저기 사기로 수배된 상태였어요.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좋은 강철 있냐? 친구 잘못 둔 죄다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거 훔쳤다고? 내가 너네 사무실에 갔겠니? 네 금고를 뒤졌겠니? 네 컴퓨터를 뒤졌겠니? 이젠 겁나는 것도 없고 다 깔게. 이거 좋은 강재 씨야? 그럴 리 없어요. 증거 보여줘? 이게 원본. 백화점에 제출한 건 사본. 네가 한 거 맞잖아. 조은강하고 주고받은 문자. 통화네요. 내가 얘랑 통화할 일이 뭐 있어? 너 혼내주려면 네 거랑 똑같은 걸 풀어야겠더라고. 그래서 돈 좀 먹였지. 그딴 걸 친구라고. 동영상 다 퍼졌어. 학교 어떻게 해? 언니, 야.
아버지, 우리 바다 좀 지켜줘. 난 딴 소망 없어. 바다 가슴에 맺힌 만족을 위해서 우리 바다 하나도 산 게 아니야. 엄마, 나 어려서 바퀴벌레만 나오면 소리 지르고 도망간 거 기억하지? 바퀴벌레 유난히 무서워했지.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어. 너무 징그럽고 무서운데 안 잡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 그래서 뿌리는 약 찾아서 바퀴벌레한테 뿌리기 시작했어. 도망가면서 또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치다가 도망가고 쉽게 안 죽더라. 난 끝까지 쫓아가면서 뿌렸어. 버둥대면 넉다운될 때까지 흥건하게 뿌려댔어. 마침내 다리고 날개고 숨죽인 바퀴벌레는 생각보다 작더라. 난 휴지를 몇 겹이나 들들 말아 바퀴벌레를 집었어. 손으로 꽉꽉 눌러 완전 으깬 다음 변기통에 넣고 내려버렸지. 그제야 안심되면서 뿌듯한 거야. 내가 바퀴벌레 잡는 법을 잊어버렸나 봐. 이제 기억나. 바퀴벌레는 놔준 게 아니야. 확실하고 처절하게 잡아줘야 돼. 어젯밤 미풍이 괜찮았어? 천둥 번개 날리던데. 내가 데리고 잤어. 잘했어. 아침 일찍 보자고 한 건 딴 게 아니라 사과하고 싶어서. 일 터진 순간 두 사람 미워서 돌아버릴 것 같더라.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 잘못인가.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저땐 저랬더라면 매 순간이 떠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렇게 됐다 싶고 내 실수란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애써 상대방 탓만 한 것 같아. 그날 악에 바쳐 별의별 소리 다 했어. 바퀴벌레 취소. 별로라고 한 거 미안. 절대 별로 아니야. 미풍 아빠, 7년 동안 참아줘서 고마워. 어머니하고 트러블 있을 때마다 자기 힘들게 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빚 갚는 거, 둘째 미룬 거 나 혼자 결정할 일 아니었어. 잘못했어. 신기한 씨 오해할 만했어. 기한이 감정이 살짝 넘나들긴 했지만 남사친 확실해. 오해하게 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그중 제일 잘못한 건 은강이 곁에 둔 거. 나부터도 흔들렸을 거야. 인간적으로 이해해. 내 잘못이야. 자기 방치했어. 은강이 무시했고. 무엇보다 우리 미풍이 내 감정에 빠져 우선순위에서 제외했어. 정말 엄마 자격 없다. 집 나가서 살아보니 나 자신이 돌아봐지더라.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 자기 집에서 결혼 반대할 때, 내 손잡고 가서 이 여자 아니면 죽는다 했을 때, 평생 이 남자 떠받들고 살아야지 했는데 내 맘도 참 간사해.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나고 무작정 짐부터 싸서 나온 거 나답지 않았어.
좀만 참을걸. 미안해. 할 말 많았는데 두서가 없다. 솔직하게 말할게. 자기같이 좋은 남자 놓치기 싫어. 그렇다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중립 끼워놓고 생각하고 싶어. 서로 상처 준 거 보듬을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그렇게 해. 어른들께는 말하지 말고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이유 없지? 주말에 미풍이랑 같이 만나. 난 이태리에서 귀국하는 거야. 미풍이한테 그렇게 말해줘. 연락할게 그럼. 우리 여행 갈래? 그동안 맺힌 거 풀고 싶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우리 둘이 처음 갔던 속초 바닷가 어때? 좋아. 언제? 지금. 했어. 우리 1박 2일 재밌게 놀다 오자. 배트. 어. 너무 조용하다.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할까? 아무거나. 분위기 좀 띄워라 좀. 분위기 어떻게 띄워줄까? 바다야, 나 합격했어. 들었어. 축하해. 합격 확인하고 그전 사무실까지 뛰어간 거 있지. 좋은 일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전부 봄 색깔이야. 햇살도 바람도 달라. 이제 꽃도 필 것 같아. 세월 참 빠르다. 그치? 넌 빠르니? 어? 뭐 먹을래? 바닷가 가니까 회 먹을까? 아, 물회 어때? 너 좋아하잖아. 잘하는지 검색할게. 둘이 여행 가면 출발하면서부터 떠들고 웃느라 정신없었는데. 그러게. 재밌는 짤 찾아줄까? 아님 음악 들을까? 됐어.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용의자와 피해자는 30년 친구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던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여행 가족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음료에 수면제 성분을 타서 먹인 후 술까지 먹여 정신이 혼미한 틈에 바닷가로 끌고 가. 끔찍하다. 동거래 안 하기 다행이다. 그치? 어. 커피 마실래?
그래. 가까운 휴게소가. 아니야. 뒤에 가봐. 커피 사왔어. 내일까지 마시려고 보온병에 담아달랬어. 간식도 좀 샀고. 웬 칼이야? 호텔에서 칼 안 주잖아. 사각 깎아 먹게. 사각 껍질 안 깎고 먹으면서. 자르긴 해야지. 비워먹다 이빨 나가면 어쩌게. 난 됐어. 너 마셔. 맛있어. 커피 맛집이거든. 미리 준비한 음료에 수면제 성분을 타서 먹인 후. 안 마셔? 어, 아까 나오기 전에 마셨어. 이따 마실게. 왜? 약이라도 탔을까봐? 뉴스 괜히 들었다, 야. 그런 거 아니야. 너 나 믿지? 믿지. 그럼 마셔봐. 어? 그 커피. 못 믿으면 마시지 말고 믿으면 마셔보라고. 망하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친구잖아. 친구? 재판장님한테 구걸해. 이 사람하고 이혼할래요. 이렇게 된 이상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나와. 이혼 서류 내놨지만 아직은 내 남자야. 왠지 설레는 거 있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